2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돼지 308마리와 본사 한 개 동이 불었다. 소방서 추산 2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시흥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5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. 이 정전으로 단지 내 5개 동 가운데 2개 동 340세대의 그런 등불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해 겪었습니다. 또 순간 이거 멈춰 주민 생활이 어젯밤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. 시흥시와 아파트 내 정전은 아파트 내부 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. 사장님, 사장님 진화됩니다. 다음 정류장은 정원 고교입니다.